이와 함께 광주 46번 확진자가 근무한 요양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두명 추가됐습니다. 광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46번 확진자가 근무한 광주 동구의 한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19로 두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한편 이 요양 병원은 환자 26명에 요양 보호사는 46번 확진자를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의료진과 환자를 동일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.